파란 지붕에 사시는 분들도 이 벚꽃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. 벚꽃 소리를 듣고 아직도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구나. 왜 벚꽃은 소리냐고 하면 뭐 누구나 아실 거예요. 뭐 세월호가 아직도 바다 밑에 있고 아직도 천일이 가까운 시점에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인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벚꽃은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먼 곳 파란 지붕에 사시는 분들도 이 벚꽃은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. 벚꽃은 소리를 듣고 아직도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구나. 빨리 인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